여기 남쪽이라고 한번 토지도 한번 끌어보세요. 토지 이래 분양을. 되시구나. 이게 북쪽이라는 네, 거죠? 북쪽이요. 예, 수, 저 이쪽에 있는데. 그럼 도로가 진입은 어디로 할 겁니까? 도로가 그걸로 있죠. 진입을 할 예, 겁니까? 기존 도로가 이래 있어요. 그 도로입니까? 예, 도로입니다. 이 도로인데 지금. 그거는 뭔가요? 아래 길이 지금 길입니까? 길입니다. 이게 지금 몇 평입니까? 이 2000평입니다. 2000평? 예. 그럼 여기다가 집을 어디다가 하려고요? 대충 알겠어요. 그러면은 집을 어디다가 앉히려고요? 지금 기존 이게 이제 들어온 입구가 1단, 2단, 3단이 되어 있고 4단 되어 있고 이건 이제 노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거기다 그 이기를 요도 집을 안치게? 평지 되어 있고 지금 제일 먼저 지을 집은 사실 여기에요. 이게 이제 관리사로 들어갈 건데 그거 관리사고. 아, 뭐 대충. 예, 이쪽이 이제 이게 저희들 살 집이 될지 이제 민박 형태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 이쪽에도 아마 집이 들어갈 거고 주 계획인데 그 위에도 저쪽 집이 들어갈 이건 거거든. 뭡니까? 지금 집이 아, 있습니까? 집 예정지인데 예정? 예, 아, 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제일 먼저 관리사가 들어가고 이제 주기 주지 나갈 건데. 그러면은 이 틀을 예. 그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뭐이좀 우측으로는 이제 본인이 그 거처하는 집을 지을 것이고 예. 좀 아래쪽이나 저쪽 길쪽 가까운 쪽에는 뭐 민박이나 이런 거를 할 계획이다 그것이죠? 예, 그렇죠. 근데 이 단점이 또 뭐냐면은, 이 주위가 지금, 이 지도상에 나오는 게 보면은, 이게 북쪽 아닙니까? 아, 이게 북쪽. 북쪽인데, 이게 북쪽인데, 이게 남쪽이지. 이게 남쪽인데, 이게 남쪽이요? 이쪽이 이게 남쪽입니다. 남쪽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이렇게 되는 여기가 건데, 이쪽이요. 이게 남쪽이라. 지금 위에 이거 평탄 작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길이 있네. 아래 여기 길입니다, 이게. 아, 그 길이구나. 임의적으로 이제 택지를 이제 분할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지금 이게, 여기는 뭐 집이 그 있네. 아이를 호텔에 갖다 놓고 지금 임시로 이제 개관하는 중이니까 그럼 여기 뭐 계곡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형태가 여기 자체로 계곡입니까? 예, 이 물길 원자에 있던 것들 물길 돌려놨어요. 그럼 이쪽을 민박 개념이고 이쪽에는 이제 산림 개념. 뭐 좋네요. 근데 이제 그 토지를 이용하는데 그 마스터 플랜을 제가 많이 그 수식에 올라가는데 그 마당별로 많이 해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처음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대문 마당이 있을 것이고, 그죠? 처음 이제 제일 먼저 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대문 마당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밭이 있으니까 그 작물 할수 있는 그런 마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큰 운동장이 보통 좀 넓은 운동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더라고. 운동장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면 식당 마당이 있고, 왜 그러냐면 식당은 오폐수가 많이 발생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좀 낮은 곳, 바람이 이쪽에 끝나는 쪽에 이제 식당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당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이제 숙소 마당이 있고, 이런 게 단계별로도 많이 하는데, 우리 집 틀을, 그게 틀을 왜 지금 있는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 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산이고,
현재 집을 이렇게 짓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보면 남쪽 예. 이쪽에는 이렇게 지고 이제 길이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건의적으로는 좋아요. 앞에가 터도 많고 집에서 이렇게 정원을 보면서 남쪽으로 넓은 터에다가 그걸 한데 이 건의나 그 살림집으로는 괜찮는데 이 돈이 생기는 그는 그 집 안측이나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아, 그렇습니다. 예. 그죠? 근데 이제 민박을 하신다니까 이렇게 짓지 말고 예를 들면 우리 집을 이렇게 만약에 짓는다 하면은 이 집에서는 뒷동산을 볼 수가 없어요. 바짝 지었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 이렇게 지으면은 이쪽으로도 뒷산이 정원같이 보이고 앞에 마을도 전부 다 정원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길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마당이 되면서 공동 마당이 되면서 이게 여기다가 이제 전부 다 민박집을 다 지을 수 있다면 땅속을 짓든 울로 짓든 네. 민박집을 하신다니까 이런 민박집을 지으면은 이 본체에서 누가 들어오는 출입을 관리할 수가 있고 네. 공동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고 돈이 생기고 뒤에도 정원 앞에도 정원 이 모든 마을이 마을에서 센터 중앙에 우리 집이 앉혀 있는 그런 앞에도 정원이 되고 뒤에도 정원이 되고 이런 그 배치를 하면은 이 돈이 좀 안 좋은 말로 돈이 많이 생기는 그런 집안치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근이 없죠. 우에가 그 손님 자는 그 민박집이 산을 등지고 앉아버리니까 폼은 없단 말입니다. 이 건의적은 없는데 그 집을 앉히는 것도 여기 앉히는 방법이 있고 여기 앉히는 방법이 있듯이 대충 그 보니까 그 계곡 있는 가까운 쪽 조금 낮은 쪽 그쪽에 민박은 잘 하셨어요. 본인이 내가 이 터 분배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가장 그 많이 살아보고 또 그 뭐 아침 저녁으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집을 뜯었다 부숴가는 설교도 많이 해버렸을 거 아니에요. 전체를 지었을 텐데 전체를. 그러니까. 전체도 넘게 지어야 돼요. 아니 매일 밤마다 꿈꾸고 있어요. 그게 재밌잖아요. 그때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대로 하면 돼요. 무턱대고 털을 사가지고 바로 짓는 게 아니고 많은 세월의 시간을 해가지고 이러다 해보지를 머리를 많이 굶굴린 그것이 지금 맞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서 또 나중에도 후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터가 뭐 그냥 막 이리 있다면은 이게 남쪽이라면은 만약에 집을 이렇게 짓는다 하면은 이 터 이 앞에 터 이거를 뭐